최영진의 뉴스 브리핑 새롭게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 변호사, SBS의 권혜리 기자, 그리고 매주 목요일마다 함께해 주시는 칼럼니스트 서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조금 전 정치권 소식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임종석 비서실장 이야기 많이 해드린 것 같습니다. 조국 민정수석 이야기, 조현옥 인사수석 이야기도 여러분께 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대통령 영부인, 김정숙 여사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께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 조금은 성격이 내성적이다. 또 뭐 사교적이지 않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런 문재인 대통령과 달리 김정숙 여사는 별명이 유쾌한 정숙 씨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 영부인이 된 김정숙 여사의 모습을 특히 취임 후 첫날 모습을 저희가 영상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정말 유쾌의 발랄 정숙 씨 맞는지 확인해 보시죠. 예, 뭐 화면으로 잠깐 봤는데도 김정숙 여사는 정말 표정이 밝네요. 네. 예. 그리고 취임식에 어제 작은 취임식을 했는데 취임식에 한복이 아닌 양장을 입고 온 첫 영부인이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네, 그 영부인들 중에서는 취임식에서 양장을 하신 분이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취임식 때 그 짙은 녹색 정장을 입어서 화제가 됐었는데 영부인들 중에서는 처음이세요. 근데 사실 김정숙 여사의 전 좀 패션 센스가 좀 돋보이는 날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원래 저렇게 좀 때와 장소에 맞게 옷을 적당하게 잘 입으시는 분이었나 하는 생각을 잠깐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양장이다 보니까 좀 현대적이고 사람이 드러나는 효과가 있었죠. 기성복이 아니고 취임식을 대비해서 맞춰둔 정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흰색 원피스랑 보시는 것처럼 약간 광택이 나는 소재의 재킷인데 재킷에 수묵화를 연상시키는 넝쿨진 꽃무늬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렇게 주변에 그 어두운색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많은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하얀색 정장으로 통일을 하니까 눈에 좀 확 띄는 효과가 있었고요. 근데 그러면서도 이제 블랙 앤 화이트다 보니까 그렇게 막 너무 화려하다는 느낌이 아니고 좀 꽃무늬향으로 약간 한복을 입진 않았지만 전통적인 느낌을 좀 넣으려고 한 것도 이렇게 눈에 좀 띄는 정도로 보였고요. 청와대 측은 이 끊기지 않고 이어지는 꽃 넝쿨 문양이 통합을 상징한다. 그리고 흰색은 경건한 마음을 뜻한다고 설명을 했어요. 근데 뭐 굳이 그렇게 설명을 더하지 않아도 그런 분위기가 충분히 전달되면서도 세련된 느낌을 주는 차림이었습니다. 예. 뭐 지금 화면에 나오는 김정숙 여사의 모습, 뭐 시종일관 밝고 손 흔드는 모습도 활기차고 말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운동 기간 보면은 김정숙 여사가 정말 많이 도움이 됐다는 게 민주당 내부의 평가인 것 같은데. 조금 전 김태현 변호사, 네? 이제 국회에서 취임식 행사 마치고 네. 떠나고 지금 청와대에 도착하는 모습인데 워낙에 성격이 활발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다른 대통령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제외한 뭐 노무현 전 대통령이라든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든지 그 이전의 대통령들의 영부인들의 사실 취임식의 모습과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른 영부인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조용하게 이제 앉아 계셨었는데 김정숙 여사는 굉장히 활발하게 뭐 얼굴에 만면한 웃음꽃을 띄시면서 손도 많이 흔들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두 가지 측면이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기본적인 성격 자체가 워낙 이제 활달하고 외향적이다 보니까 저렇게 많이 웃음과 어떤 제스처들이 나오는 거고 또 하나는 사실 다른 대통령 부인인 영부인 같은 경우에는 당선되므로서 한 2, 3개월 지난 다음에 취임식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그 기쁜 마음이 다시 이제 수그러 들고 정리가 될 타이밍인데 사실 김정숙 여사는 지금은 손 흔드는 장면을 어제 한 12시 좀 넘었을 겁니다. 당선 거의 확정되고 딱 12시간 정도가 지난 다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정말 고생고생해서 남편이 대통령 당선이 됐는데 그때 그 기쁜 마음이 아직까지 남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것들이 감정이 기쁜 감정이 얼굴과 제스처에 그대로 묻어나는 것 아닌가 뭐 그렇게 보이네요. 그 기쁜 마음도 있지만 원래
평소 그렇죠? 성격이 네. 쾌활하고 활달하다는 게 또 민주당 안쪽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서문 교수님, 네. 김정수 여사의 취임 후 첫날 모습 지금 영상으로 봤는데 네. 서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우리가 이제 한 네. 5년 만에 새로 영부인을 네. 맡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저도 굉장히 좀 파격적으로 봤는데요. 보통 이제 취임식은 대통령이 주인공이니까 이제 보통 영부인들은 뭐 웃어도 이렇게 웃거나 손도 이렇게 하고 그런 이게 정상 이게 이런 건데 이분은 이렇게 막 이렇게 하세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냥 저런 손 흔드는 거를 올림픽 시상 금메달 딴 선수들이 시상대에서 하는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이 저분이 되신 건가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파격적이었고 근데 제가 이제 바라는 건 뭐냐면 이제 저 발랄함과 웃음이 임기 내내 계속되고 마지막 퇴임할 때도 계속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이 퇴근길에 시민들과 만나서 소주 한 잔 기울이는 그런 대통령 되겠다고 했더니 김정수 여사는 또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나도 평범한 사람들이 친근한 이웃으로 생각하는 그런 영부인이 되고 싶다. 꼭 그렇게 하겠다라고 또 인터뷰했던 내용이 기억이 납니다. 섬 교수님 지금 말씀하신 것과 일맥상통하는 그런 내용인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취임식 자리가 사실 그 영부인한테 스포트라이트가 굉장히 쏟아지는 자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상황에서 저렇게 하기가 사실 쉽지 않은데 성격 자체가 원래 발랄한 것 같습니다. 진짜. 네. 김정수 여사와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 일본 총리와도 전화통화를 했군요. 사실 위안부 합의 이후에 한국과 일본 정상이 국제회의에서 만났을 때도 박근혜 전 대통령은 뭐 아베 총리를 쳐다보지도 않고 그랬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한 직후에 아베 일본 총리와 전화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 주고받았는지 만약에 청와대에서 브리핑이 되면 또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중요한 내용일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 꼭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정수 여사와 문재인 대통령의 러브스토리 뭐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저도 잘은 모르고 있거든요. 네, 두 분은 경희대 캠퍼스 커플입니다. 김정숙 여사가 54년생인데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두 사람이라고 얘기해도 돼요. 네. 그 둘 중 안 해서입니다. 예, 예. 캠퍼스 커플인데, 예. 54년생이고, 이제 경희대 1년 선후배 사이고요. 아, 그리고 이제 경희대 입학하기 전에는 숙명 여중 여고를 졸업했는데, 손혜원 민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동창이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손혜원 네. 의원과 동창이군요. 네, 네. 여중 여고 동창입니다. 두 분이 그동안 그 방송 같은 곳에 출연하셔서 이제 각자 입장에서 러브 스토리를 여러 번 좀 얘기한 적이 있어서 좀 알려져 있는데요. 예. 결정적으로 두 분이 좀 가까워지게 된 거는 75년에 문 대통령이 유신 반대 시위에 참가했다가 교문 앞에서 그 응축된 최루가스를 굉장히 가까이서 맞고 기절한 적이 있다고 해요. 근데 그때 정신을 차려보니까 누가 물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닦아주고 있었는데 그게 김정수 여사였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그 1년 전에 경희대 법대 축제 때 아마 문 대통령이 여자친구가 없었으니까 그랬겠죠? 근데 그 김 여사가 알고 지내던 법대 선배가 뭐 알렉 딜롱 닮은 친구가 있는데 만나볼래? 알렉 딜롱? 예. 그래서 소개팅 겸 축제 파트너를 했다 그래요. 근데 그때 김정숙 여사는 아 그래도 소개팅 겸 축제인데 남자가 좀 말끔하게 하고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너무 촌스럽게 하고 나와서 좀 첫인상이 별로였다고. 그래서 그냥 그렇게 1년이 지나갔는데 그 후에 그 시위 현장에서 본인이 그 얼굴을 닦아준 게 남편은 그렇게 인상적이었나 보다고 얘기한 적도 있고요. 그래서 김 여사는 좀 유복한 집안이 둘째로 알려져 있고 학교 때의 사진을 보면 아까 좀 나왔었는데 그때도 표정이 좀 뻣뻣한 문재인 대통령과 다른 남자 학우들 사이에서 좀 혼자 발랄하고 세련됐어요. 그래서 귀여운 커플이다 이런 느낌이 딱 드는 어서 많이 본 듯한 이렇게 연애 많이 하지 이런 커플 느낌이 딱 들고요. 예. 아무튼 그 물수건 사건 이후에 본격적으로 연애하기 시작하면서 문 대통령이 민주화 운동으로 두 번 그 구치소에 수감됐을 때 또 특전사에 징집됐을 때 또 사시 준비하러 절에 들어갔을 때 7년 동안 계속 면회를 다니고 기다려주면서 연애를 합니다. 그리고 문 대통령도 김 여사의 졸업 연주회 때 아, 여기는 가야 될 것 같아 다서 군복 입고 무단 외출도 감행한 적이 있고 굉장히 좀 알콩달콩 연애를 하신 것 같습니다. 예, 청원도 김정수 여사가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신문기사 보니까는 제이나 너 나랑 결혼할래 안 할래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나이가 두 살 어린데 아마 네, 한 살 어린데. 그래서 어제 윤태곤 저 실장이 얘기가 그렇더라고요. 김정수 여사를 저희가 만나봤는데 문재인 대통령보다 자신이 더 문재인 대통령을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서 때로는 화가 난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김정수 여사가 전공이 성악이라고 합니다. 전업주부, 변호사 생활하는 남편을 뒷바라지하기 위해서 그 성악활동 또 시립 서울시립 합창단원 활동도 그만두고 내려가서 내조를 했었는데 김정수 여사가 선거 기간에 노래 부르는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튜브 이런 데 찾아봐서 김정수 여사가 노래 부르는 모습 한번 찾아봤습니다. 제가 노래를 하겠습니다. 저희는
희망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예, 우리가 갈 수 있는 희망, 우리가 이룰 수 있다는 희망, 우리는 꼭 하리라고 그런 신념. 희망의 나라로. 해를 도가려 험한 바람결 건너 저편한 덕에 한천경계 좋고 바람 시원한 곳 희망의 나라로 너를 돌아보는 바람 맞아 물결 넘어 앞에 나가자. 예, 김정숙 여사가 대중들 앞에서 노래 부르는 장면입니다. 성악을 전공하셨다고 합니다. 아, 평소에 노래를 잘 부르지 않았는데 또 봉화마을에서 열렸던 작은 음악회에 나와서는 또 청산의 살리라를 불러서 평소 노래 실력을 뽐냈다 이런 기사도 전 본 기억이 있고요. 조금 전에 권혜리 기자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의 사랑 이야기 전해드렸는데 이 영상 보시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두 사람이 부부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특히 부인이 남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잘 알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한번 영상 보실까요? 오늘 전혀 예정되지 않은 깜짝 이벤트입니다. 저희 후보님께서 오늘 31주년 결혼 기념일이 돼서 저희 후보님의 김정숙은 지금도 길거리에서 남편을 만나면 남이야 보든 말든 환호하며 뛰어갈 수 있는 사랑의 용기를 가졌으며 남편 문재인은 속으로는 좋으면서도 겉으로는 이를 가볍게 외면할 수 있는 용자의 면모를 아낌없이 보여줌으로써 뭐가 있겠습니까? 봉수입니다. 네, 서민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습니다. 20대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이게 발랄한 영국인과 30년 사셨는데 그 발랄함은 전혀 전염이 안 됐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대통령은 여전히 빳빳하시네요. 근데 여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분이 정말 사랑이 많아서 그런 것도 같은데 사실 남편이 자기를 그렇게 많이 사랑해주지 않으면 저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발랄함이 유지되도록 두 분이 굉장히 좀 사이가 좋으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그림 보면서는 많이 들더라고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표현을 잘 안 하지만 남들이 보는 앞에서는 두 사람 사이에서는 분명히 네. 그렇지 않으면 사랑을 주기 때문에 네. 저런 행동이 나올 것이다. 저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예, 유튜브에서 저희가 이 영상 애써서 찾았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계속해서 보시고요. 저희 이 영상 봤는데 마지막에 계속 사회자들이 뭐 더 짓궂은 일을 시키니까 그 마이크를 뺐더니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나옵니다. 자, 여러분 저희 이제 갈게요 하고 이제 가는 장면 나옵니다. 예, 지금. 저 영상 여러분께 보여드렸고요. 사실 김정숙 여사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해드린 이유는 뭐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청와대, 대통령, 사실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대통령이 아니냐, 멀리 떨어져 있는 청와대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많았는데 문재인 대통령 절대 그러지 않겠다. 시민들과 함께하는 이웃 같은 대통령이 되겠다 약속을 했고요. 영부인도 그런 약속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그 약속 꼭 지키기를 바라면서 어쨌든 여러분과 좀 더 친숙한 대통령 부부라는 모습 보여드리려고 제가 이 영상 준비를 해봤습니다. 또 하나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해서 이제 하루 이틀 지난 거 아니겠습니까? 상당히 파격적인 그리고 뭐라 그럴까요? 권위를 벗어던진 뭐 이런 모습 많이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어제 이제 취임식 이후에 취임식 전으로 있었던 어떤 행보 때문에 그런 평가가 나오는 건데 일단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취임식 전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먼저 찾아가서 야당을 만난 점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취임식 이후에 그 청와대로 들어오면서 연도에 그 늘어선 시민들과 손을 맞잡기 위해서 뭐 차를 세우진 않았지만 차 속도를 늦추면서 이게 무게차 뚜껑을 열고 올라와서 이제 손을 흔들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제 이제 대통령의 어떤 일정 시간들 애초에 보도된 것들을 보면 여의도에서 끝나고 청와대까지 그냥 바로 가는 일정이었던 것 같아요. 시간 자체가. 그런데 아마 대통령이 중간에 좀 천천히 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지 차량의 속도를 늦추면서 대통령이 이제 몸을 빼서 시민들한테 담내나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저는 긍정적으로 봤고 지금 저 사진이 화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예. 저 국회 사무총장이 뒤에서 좀 말리는데도 저분이
대통령과 셀카를 찍는 데 성공을 했다고 많이 화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어쩌면서 박근혜... 예전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아, 그럼 요즘 경호원들이 와가지고 셀카는 그냥 공식적인 사진도 찍기 힘든데 그런 셀카를 찍는다는 게 사실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고 지금 같은 경우에도 저렇게 손을 흔들면서 가는 모습들이 애초에 예정이 돼 있던 것 같지 않았는데 아마 대통령이 요청을 했는지 차량 속도까지 늦춰지면서 그래서 사실 황교안 총리와의 오찬 시간이 좀 미뤄지지 않았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대통령의 저런 행보는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더군다나 또 이제 어제 인사 발표를 하면서 대통령이 직접 브리핑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비판받는 부분이 권위, 그다음에 소통 부족 이런 부분인데 아마 문재인 대통령은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신경을 쓴 것 아닌가 하는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 권위를 벗어던지고 시민들과 국민들과 가까운 곳에 있는 대통령이라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취임 첫날부터 노력하는 모습이 있다. 그런 얘기가 있고요. 통신 제한, 취임 통제도 유연하게 하고 있고. 그러면 지금 저 경호원들이 사실은 이렇게 대통령은 그런 모습 보이려고 하는데 좋아요. 그런데 경호원들이 정말 저렇게 되면 고생을 많이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경호원 같은 경우는 사실 대통령 안전이 먼저인데 물론 뭐 불상사가 일어날 확률이 높다고 할 수는 없지만 대통령의 경호라는 것은 항상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은 어제는죠. 어제는 뭐 어제 취임 첫날이고 오늘도 이제 홍은동 자택에서 출근하시면서 뭐 시민들을 좀 만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취임 초기에야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국민들과 많이 대면 접촉하고 싶고 해서 이제 저렇게 행보를 하시지만 사실은 저런 행보들을 계속 유지하기에는 경호상의 어떤 위험성 때문에 조금은 그 약간 좀 제한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저는 좀 생각을 좀 합니다. 네, 뭐 김태현 변호사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지금 청와대 생각도 다를 수가 있고요. 그렇죠. 네. 뭐 다른 경호 하겠다라고 해서 청와대 경호실장도 문재인 대통령이 새롭게 임명을 했는데 아마 이런 달라지는 경호를 문재인 대통령이 요구를 한 것 같아요. 네. 그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앞으로 그 광화문 청사로도 이제 이전하게 되면 여태까지가 된 것처럼 경호실에서의 업무가 굉장히 달라지고 또 새로운 경호를 준비해야 되는데요. 그니까 주영훈 경호실장을 임명을 했습니다.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그 내년까지 예산을 잡아서 내후년까지, 예, 지금 양력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통령 경호실 안전본부장, 그리고 광화문 대통령 공약기획위 부위원장을 역임을 했고, 이제 대통령 경호실장으로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를 한 게 청와대 경호실을 그 경찰청 산하에 대통령 경호국으로 이관을 해서 이제 경호를 맡도록 하겠다라는 것이 계획이고요. 그 경찰청 산하, 경찰청 밑으로 옮겨지는 대통령 경호국으로의 그 업무 이전 작업을 이제 주영훈 경호실장이 맡아서 하게 됩니다. 예. 주영훈 경호실장이, 주영훈, 또 저희 셋째 형님과 똑같은데요. 주영훈 경호실장이 오늘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올렸다고 해요. 대통령 경호실은 앞으로 친근한 경호, 낮은 경호, 열린 경호를 목표로 거듭나겠습니다. 조직을 안정시키고 개혁도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뒷받침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경호실장이 페이스북 하면서 저런 얘기를 했다는 것도 뭐 새로운 내용인 것 같고요. 주영훈 경호실장 관련해서는 저 사진 보면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노무현 전 대통령 봉하마을 간 다음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 경호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한 이후에는 권양수 여사의 비서실장 역할까지 한다고 하는데 참 사진이 많이 찍혔네요. 서민 교수님 좀 봅니까? 네. 네, 저기 그러니까 이분이 어쨌든 노무현 대통령하고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를 가진 분이고요. 그러니까 뭐 노무현 대통령 재임 시절에 관저에서 가족 경호, 가족 부장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거기 서거 후에는 진짜 권양숙 여사의 비서실장 하시고 그 이후 퇴임 이후에는 그냥 뭐 팀 이후에도 계속 관계를 맺고 계시다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 경호실장 됐는데 이분이 좀 특이한 점 중에 하나가 이거죠.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 7시간 예. 그 얘기를 하면서 뭐 이전 대통령 중에서도 관저에서 출근 안 하고 있었던 사람 많다 뭐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 그런 사람 없다고 이렇게 페이스북에 써서 좀 화제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이분. 예, 지금 사진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예, 노무현 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주영훈 경호실장 함께하는 사진 나오고 있네요. 저 특히 자전거 탄 저 사진이 SNS에 많이 돌았죠?
그렇죠. 한 유명한 사진이고 예전부터 많이 공개됐던 사진인데 아마 주영훈 신임경호 실장을 임명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마음은 이런 것도 있었을 겁니다. 사실은 경호하는 사람과 경호 대상은 사실은 인간적인 어떤 믿음이라든지 어떤 심리적인 거리감이 좀 좁혀있는 게 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노무현 전 대통령과 가까이서 경호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청와대 예전 참여정부 청와대 실장부터 당시 문재인 비서실장은 어느 정도 지금도 사진도 같이 찍혔는데요. 어떤 연결고리가 있을 수밖에 없었을 거고 그렇다고 보면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주영훈 경호실장이 아무래도 좀 마음도 좀 편하고 잘 맞는 측면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이제 경호실 책임자로 임명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일본 관방부 장관, 일본 정부 대변인 역할을 한 장관이죠. 한일 정상이 조기에 정상회담을 하기로 합의를 했다. 이렇게 일본 기자들에게 브리핑한 것 같습니다. 청와대 윤영찬 홍보수석이 이 부분 관련해서 또 브리핑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주영일의 뉴스 브리핑이 끝나는 오후 4시 이전이든 그 이후에든 우리 청와대에서도 관련해서 브리핑이 있을 것 같습니다. 뉴스 속보 여러분께 전해드렸고요. 지금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회를 방문해서 자유한국당 제1야당이죠. 자유한국당의 정우택 원내대표를 만나고 있는 모습 나가고 있습니다. 임종석 비서실장이 오늘 정말 바쁘네요. 어제 오늘 오전에는 인사 내용 직접 발표하고 또 점심 때는 대통령과 함께 새로운 청와대 수석 비서관들과 예 식사도 하고 차담회도 하고 비서실장이 왜 전호복이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외교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그 하루 만에 일들이 주요한 일들이 빨리빨리 좀 진척이 되고 있다는 느낌을 좀 주는 것 같습니다. 예. 제1야당 원내대표는 무슨 얘기할까요? 어제 또 임종석 비서실장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비판적인 성명 내놨는데요. 내방을 하셨기 때문에 우선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잘 아시다시피 그 청와대 비서실장이라는 자리가 막중한 자리고 또 지금 국내 장세가 굉장히 어려운 현실에서의 이 책임을 맡았기 때문에 아마 임 실장의 어깨로서는 굉장히 무거운 중압감을 느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축하의 말씀은 제가 또 드리고 또 예전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같이 의정에서도 같이 또 들어왔을 때 우리 젊은 당시 임 의원한테 여러 가지 좋은 말씀도 드렸고 또 좋은 얘기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또 체육관에서 같이 운동도 하고 또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소주도 한잔 하고 이렇게 좋은 관계였는데 이렇게 또 청와대 실장이 돼서 제 앞에 나타나니까 또 감개무량합니다. 다만 이제 다 이렇게 덕담만 드려야 되는데 덕담을 드릴 수 없는 게 지금 우리 당에서 벌써 좀 걱정의 소리가 많이 나옵니다. 대통령께서 그 대통령 신분으로서 야당 강사를 방문해 주신 거는 여태까지 그렇게 없었던 일이었는데요. 방문해 주셨을 때 인사가 만사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 전국의 인재를 도로 등용하셔서 적재적소에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이 포진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당내에서 이제 청와대 인사가 지금 먼저 발표되고 나니까 어떤 얘기들이 나오냐면 이게 NL과 PD계가 청와대를 포진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서 네, 원내대표로서는 상당히 우리의 시각으로 이렇게 대결을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어저께 그 서훈 그 국정원장 내정자께서 말씀하실 때 그 남북 정상회담 필요성을 언급을 하셨습니다. 근데 아직 그것은 제가 판단하기에 아직 정제되지 않은 아이템이고 또 이것을 내정된 신문에서 개인적 소견의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식 절차에 의해서 자리에 앉기 전까지는 여러 가지 절제하고 좀 조심스럽게 처신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괜히 흠집으로 잡혀서 구설수에 오를 필요는 없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이 지금 이 당내에서 제기되고 있고 이렇게 해서 실장께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 당의 분위기도 조금 전달해드릴 겸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지금 대통령께서도 오셨을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번에 사실 저도 또 유세를 하면서 좀 불안한 안보관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직 국민적 시각에서 봤을 때 우리 대통령께서 갖고 계신 안보관이 든든한 안보관보다는 불안한 안보관입니다 하는 인식을 갖고 있는 국민들도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점이 아직 불식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이번에 그 청와대의 그 인사가 좀 우려의 시각으로 보는 시각도 지금 많이 생성이 됐다. 또 우리 내부에서도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내각 인사라든지 좋은 분들을 많이 선정하실 텐데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인사가 만사라는 의미에서 또 좋은 인사적인 측면에서는 우리 대통령께서 훌륭하신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대로 이행이 되기를 잘 기대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왕 한 말씀 더 드리면 역시 그 한미 동맹의 강화의 문제, 또 사드 배치의 문제, 앞으로 또 한미 FTA의 어떤 재협상 문제 이런 좀 국제적인 정세적인 측면, 또 안보적인 측면에서 또 외교적인 측면에서 많이 지금 한반도 정세가 불안하기 때문에 이 점을 좀 강조해서 잘 이끌어 주시기를 기대를 합니다. 또 국내적으로 봐도 제일 큰 거는 역시 경제 문제겠죠. 그래서 우리 많은 좋은 정책들을 제시하셨기 때문에 그런 좋은 정책들을 조금 더 한 번 더 정제하고 골라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국민들이 제일 먼저 가렵고 좀 원하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그 서민 정책적인 측면 또 민생의 측면에서 또 조금 더 크게 얘기하면 지금 경제의 그 여러 가지 구조적 상황을 좀 변경시켜 나가야 되는데 그 구조 변경과 함께 또 경기 활성화 문제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실장께서 대통령께 조언도 드리고 청와대를 잘 이끌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이런저런 우려를 전달을 했습니다. 임종석 비서실장이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관련된 소식,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오늘 국회를 찾아서 주요 정당의 원내대표들을 만났습니다. 야당과 협치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 또 청와대의 의중이 담긴 행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본 관방부 장관이 한일 정상이 정상회담을 조기에 열기로 합의했다 이렇게 브리핑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우리 청와대에서도 브리핑을 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윤영찬 홍보수석이 나오면 다시 청와대를 연결해서 여러분께 생으로 생중계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른 이야기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권위를 벗어던진다 이런 얘기 조금 전에 여러분께 해드렸는데요. 관련해서 재밌는 사진이 좀 들어왔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탈권위적인 모습 보이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가 있는지 여러분께 화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화면 보시면은 여러분들도 문재인 대통령 지금 보시죠. 오늘 점심 식사 자리인가요? 하여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웃옷을 벗으려고 하니 뒤에 있던 비서관이 옷을 받아서 들려고 했더니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사양하고 예, 지금 손짓하지 않습니까? 제가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직접 자신의 웃옷을 벗고 의자에 걸쳐놓고 앉습니다. 이런 것도 탈권위의 또 하나의 상징적인 모습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서민 교수님 맞습니까? 이거 탈권위의 한 모습으로 봐도 되겠죠?
그러니까 권위를 내려놓으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신다 이런 생각은 했습니다. 근데 탈권이라는 게 이제 저런 동작만으로는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실제로 정치할 때도 그런 모습이 많이 나와줘야죠. 그러니까 뭐 국민들 목소리에 이제 귀를 기울인다든가 이런 식으로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대통령은 어쨌든 이렇게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또 저 행동이 보여주려고 하는 행동이라기보다는 몸에 밴 그런 행동이라는 생각도